네, 투데이 마감 시황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 시각 현재 코스피는요, 2145선의 움직임이 집계가 되고 있고요. 코스닥은 669선에서의 움직임, 그리고 환율은 1156원대에서의 흐름이 집계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종목별로 봤을 때는 크게 변한 것은 없고요. 지금 현재 이마트, 신세계, 그리고 말씀드린 한국전력, 롯데쇼핑, 호텔신라, 필라코리아 등이 좀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모레퍼시픽, 와, 이 종목은 20만 원 넘기는 그런 모습들로 최근 들어서 가장 핫한 종목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강한 그런 흐름이고요. 오늘 하락하는 거래소 쪽에서의 움직임을 보면 어제 좀 움직임이 컸었던 한국타이어가 다시 한번 좀 재차 내리고 있고요. 이른바 경기 민감주 쪽에서 최근 들어서 움직임이 좋았던 종목들, 뭐 증권주라던가 조선주라던가 이런 종목도 오늘은 좀 차익 매물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코스닥은 변함없이 여전히 바이오주의 몇몇 종목들이 중심을 계속 이어나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밖에 오스테인플란트가 10% 이상의 상승세가 가장 눈에 띄고 있습니다. 오스테인플란트 참 좋은 얘기가 많이 나오는 종목인데 변동성은 좀 많이 큰 종목이거든요. 치과 관련주, 임플란트 관련주들은 앞으로의 성장성에 대해서는 중국을 중심으로 좋은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주가적인 측면에서는 조금 변동성이 있다는 것도 좀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자, 오늘 시장에 대해서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심수빈 연구원과 그리고 서상용 팀장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먼저 시장 내용부터 정리를 해보도록 하죠. 안녕하세요. 네, 일단 국내 증시는 이제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한 낙관적인 전망에 힘입어서 상승하는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는 미국이 이제 지난 9월 1일 부과했던 대중국 제품에 대한 추가 관세를 철회할 것이라라는 언론 보도가 좀 나오면서 장중 2,150선을 상회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미중 정상회담에 대한 일정이 좀 지연이 되고 있고 관세 철폐에 대한 이견이 존재한다라는 보도가 나오면서 상승폭을 축소하며 보합권에서 움직이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이후 장 마감에 가까워질수록 좀 상승폭이 점차 확대되는 흐름을 보이기도 했지만 오늘 중국 증시가 다소 부진한 점, 또 미중 정상회담에 대한 불확실성 등으로 이제 상승이 좀 제한이 되면서 장 마감으로 갈수록 좀 상승폭을 다시금 축소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일단 오늘 수급 측면으로는 이제 외국인이 전기전자와 유통업을 좀 중심으로 순매수세를 보였던 반면 기관과 개인은 이제 매도세를 보였고요. 업종별로는 전기가스업, 섬유, 의복, 유통업 등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일단 전기가스업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전일 발표되었던 한전의 초전도 송전 상용화 소식 관련 이제 소식이 좀 업종에 대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반면 오늘 증권, 기계, 의류 정밀 등은 약세를 보였습니다. 오늘 달러 원 환율은 이제 이런 때 이제 하락세를 좀 보이면서 1,156원 선에서 좀 움직이는 흐름입니다. 계속해서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한 좀 낙관적인 전망이 좀 이어지고 있고 또 금일 달러 위안 환율이 이제 오랜만에 좀 7위안 선 아래로 내려오면서 달러 원 환율도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네. 전체적으로 지금 우리 채팅방을 통해서도 말씀을 해주고 계시지만 다 오릅니다. 그동안 많이 얘기가 되지 않았던 종목들도 오르고 있고요. 다시 한번 남북 경협주 중에 종목들도 재차 힘을 내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 좀 나타나고 있어서 종목별의 움직임은 그렇게 크게 뭐라 그럴까요? 흔들리는 심리가 흔들리는 모습이 없습니다. 예, 종목들의 움직임이 굉장히 좋은 그런 상황인데요. 자, 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흐름도 이렇게 좀 진행이 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좀 분석을 해보도록 하죠. 자, 팀장님, 예, 그 스토리 있잖아요. 팀장님이 말씀하셨던 부분들, 지수가 크게 움직이지 못하더라도 뭐 크게 뭐 흔들릴 만한 부분 없고 그 안에서의 종목 장세는 계속 이어질 것이다. 종목 잘 찾아야 된다. 최근 들어서 말씀하셨던 부분이었어요. 그러게요. 네. 근데 맨날 그 틀리지. 너무 빠르긴 한데 그래도 이제 그런 흐름의 움직임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어요. 예. 할말 없을 때 그런 얘기 하는 겁니다. 아, 그러신 거예요? 아, 당연하죠. 근데 그게 답이었어요. 그러게요. 네. 일단은 이게 보면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일중 차트입니다. 네. 아침에 거의 보합 약간 플러스로 시작했죠. 네. 그리고 나서 쭉 올라갔다가 이게 2100 50선을 넘어서서 2156까지 올라갔다가 갑자기 훅 빠집니다. 네. 별 내용도 없어요. 그냥 빠진 거예요. 그리고 이게 삼성전자가 끌어올리고 삼성전자가 빼고 뭐 하이닉스나 이런 것들이 올라갔다가 호러 회사 빼고
이런 최근 들어서 올라갔던 종목들이 좀 매물이 나오면서 그 하락하기도 막 하는 등 전반적으로 뭐 그런 상황이었고, 특별하게 지수 자체는 그냥 보합권에서 등락을 보인 네. 흐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미국 증시도 마찬가지였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시장을 바라보는 관점을 몇 가지를 봐야 되는데, 일단 우리나라 주식 시장만 놓고 보면 실적 바닥이 확인이 됐었던 올해 7월 26일 날 바닥 찍고, 그다음에 좀 횡보하다가 8월 중순부터 이제 실적 추정치 자체가 상향 조정됐거든요. 졸졸졸졸. 그리고 8월 15일 기준으로 보면 이게 어제 막 뉴스에 막 나오더라고요. 아, 미국이 뭐 어쩌고저쩌고 22%나 올라서 막 최고다 뭐 이런 식으로 했는데 중국 심천 지수는 30% 올랐어요. 네. 우리나라 주식 시장 4%밖에 안 올랐습니다. 왜? 이 세 나라의 가장 큰 차이가 뭐냐면, 미국과 중국 같은 경우는 실적이 견조했어요. 우리나라는 실적이 급감을 했죠. 어떻게 보면 교역 그 전쟁과 관련해서 제일 가장 큰 피해를 본. 네. 거기다가 또 하나 있었습니다. 반도체 업황. 반도체 업황이 꺾이고 나서부터 계속 실적 추정치가 하향 조정됐잖아요. 네. 네. 삼성전자 실적, SK하이닉스 실적 비중 워낙 컸었으니까요. 어떻게 보면. 그러다가 이제 전체적으로 그 하락이 좀 이어졌다가 실적 바닥이 확인이 됐었던 7월 26일 날 바닥 확인하고 8월 15일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상승을 하기 시작하거든요. 상향 조정되고 있는 그런 와중에 하고, 8월 15일 이후에 글로벌 각국의 등락률을 보면 우리나라 미국이 한 7% 정도 올랐고 우리나라가 12% 올라가고 많이 올랐죠. 오히려 더. 이게 결국은 실적이라는 거죠. 이게 실적도 발표되는 실적이 아니라 이게 향후 전망을 나타내는 실적 추정치 자체가 어떻게 바뀌냐에 따라서 시장이 변화한 모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실적 추정치가 하향 조정되고 있어요. 네. 계속.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상치고 지경신을 했죠. 근데 그건 몇 가지 좀 봐야 되는데, 일단 가장 주목할 부분은 미중 간의 무역 분쟁과 큰 영향이 없는 이게 국내의 뭐 소프트웨어 회사들. 알파벳이나 뭐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중국 매출이 없거든요. 아, 거기는 아예 못 들어가지 않았나요? 아마존도 네, 마찬가지고. 네네. 얘네들이 크게 올라가면서 물론 이제 애플도 연초 대비 60% 올랐거든요. 거기도 뭐 중국 쪽은 좋은 얘기 나왔던 것 같은데. 맞아요. 최근에서는. 예. 네, 그런 식으로 관세 뭐 네. 면제 어쩌저쩌 이런 얘기도 나오고. 네, 그다음에 그 최근 들어서 애플이 전략을 약간 바꿔서 저가형 쪽으로 해가지고 인도라든지 중국 시장을 좀 장악을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 좀 보였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하고 좀 차별화가 약간 되죠. 거기다 우리나라는 이제 반도체 업황이 계속 꺾이다가 올해 3분기 정도부터 낸드 가격이 튀기 시작했고, 4분기 정도부터는 이제 뭐 디램이 올라갈 수 있다라는 전망들이 계속 시장에서 나오고 있거든요. 네. 물론 이제 이게 계속적으로 좋아져서 내년 내내 올라가고 내후년까지 올라가고 이러면 우리나라 주식시장 실적 추정치 자체가 좋아지면서 더 올라가겠는데, 그게 조금 부담스러운 거죠. 자, 그러면 거기다 또 이제 미중 간의 무역 협상. 그것도 우리나라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받아들였지만 미국이나 중국 같은 경우도 긍정적일 수밖에 네, 없잖아요. 네. 왜 그러냐면 어제 미국 증시가 장중에 상승을 했었던 요인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지난번에 9월 1일 날 1110억 달러에 대한 제품 소비재 위주잖아요. 네. 그쪽에 대해서 관세 처리 가능성이 좀 있다. 이런 보도. 소비재에 대해서. 예, 예. 그 다음에 뭐 12월 15일 날 있을 관세도 연기할 수 있다. 뭐 이런 보도가 나왔거든요. 그러면서 어제 미국 증시를 좀 이끌었던 거는 결국은 뭐 갭이라든지 엘브랜드 뭐 이런 쪽에. 아, 그 분위기가 우리나라까지 올 수도 있겠네요. 예. 메이시스, 콜스 뭐 이런 것들. 왜냐면 그게 진행이 돼버리면 대체적으로 이 양반들 같은 경우는 투입 비용 자체가 낮아지니까. 네, 네. 그러면서 실적도 좋아지고, 거기다 또 하나 있습니다. 연말 쇼핑 시즌에 네, 대한 기대. 네. 물론 이제 기간으로 보면 작년에 비해서 블랙 프라이데이가 일주일 뒤로 미뤄졌어요. 이게 그 추수감사절이 일주일 더 미뤄지면서. 그래서 이제 일주일, 이게 연말 쇼핑 시즌 자체가 일주일이 줄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전미소매협회. 네. 전미소매협회에서 전망을 한 거를 보면 그 5년 평균이 전년 대비 3.7% 증가인데, 얘네들은 전년 대비 3.8에서 4.2% 증가할 거다. 더 살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네요. 그게 네. 이제 한 4% 정도 평균하면 가장 많이 나는 게 IT 기기라든지 뷰티 뭐 이런 쪽들. 그래서 이제 관련된 종목들이 좀 올라가주는 미국 쪽에서도.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연말 쇼핑 시즌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들 때문에 좀 거기다 오늘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이게 툭 튀어 올라갔던 게 그거였어요. 이게 그 미중 간의 뭐 관세 철회. 근데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 건 별거 없죠. 없고, 예. 그러다 보니까 다시 매물이 나오고 그러면서 빠지지 않는 이유는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연말 쇼핑 시즌의 기대감이라든지 여러 가지 내용들 이것들 때문에 계속적으로 횡보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수는 옆으로 횡보하는데 서로 막 네. 그죠. 그러니까 지금 지수는 이런 것 같아요. 올라가고 싶어도 올라가는 걸 자꾸 막는 게 있고 내려가고 싶어도 내려가는 걸 막는 게 있고 계속 그렇게 그렇죠. 지금 되고 있는 것 같네요. 그러니까 만약에 미중 간의 무역 협상에 대한 낙관적인 전망 때문에 만약에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올랐다라고 치면 중국 시장 빠지는 거는 중국 시장이 지금 현재 0.5% 정도 빠지고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대체적으로 중국 증시도 그래요. 대체적으로 최근 들어서 많이 올라갔던 애들, 많이 빠졌던 애들끼리 네. 서로 엎드려 집질하고 하면서 바뀌는. 근데 이제 대형주 위주에 많이 올랐었기 때문에 걔네들이 좀 빠지면서 네. 지수가 예, 그런 방향성을 갖추는 거.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삼성전자 하이닉스 반도체 대형주들이 만약에 급락을 해버리고 다른 것들이 올라더라도 지수는 빠지잖아요. 그것도 똑같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예전에도 금융주가 강세를 보이면서 상해 종합지수가 올랐다 이런 말씀도 해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섹터가 움직이면서 지수가 움직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중국이나 우리나 그리고 미국이나 비슷한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어떤 섹터와 어떤 종목이 움직이느냐 전 세계적으로 대부분의 금융시장이 여기에 좀 많이 주목을 하고 있는 것 같네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동시효과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는요 1.28포인트 상승 마감을 앞두고 있습니다. 오늘은 좀 상승폭이 예, 그렇게 크진 않죠. 2143.92의 흐름이 나오고 있고요. 일단 670선 계속 유지하고자 하는 그런 코스닥의 움직임은 나오고 있습니다. 2포인트 정도 하락으로 670.17포인트의 움직임으로 현재 마감을 준비하고 있는 그런 시장의 흐름입니다. 종목별의 움직임에서는 크게 변동사항은 없는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가 SK하이닉스 여전하고요. 그리고 상승률 상해 종목을 봤을 때도 오늘 계속 상위권에 있었던 종목들에서는 크게 변동성을 보여주지 않고 그대로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네요. 자, 동시효과 상황 함께 해주시면서요. 먼저 내일장의 투자 전략으로 가보겠습니다.